먼저 이거부터 알아야 돼. 선행사가 사람일 때, 사물 동물일 때, 사람 사물 동물일 때, 주격, 소유격, 목적격 이 표를 알아야 되는데, 자 봐봐. 여기서 보면은 일단은 저 애가 소년이니라고 했지. 보니까 여기 뒤에 동사가 있고 목적어가 있어. 그럼 여기 뒤에 보면 주어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없지. 그럼 주격관계대명사야. 주어가 없으면 주격관계대명사야. 근데 이 앞에 있는 게 선행사야. 꾸며주는 거야. 사람이지. 주격관계대명사고 선행사 사람일 때 후도 되고 댓도 되고. 그러니까 후. 자, 그리고 여기 또 뒤에 봐봐. 이게 주어고 helped 동사고 여기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가 빠지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선행사가 사람이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사람인 거 뭐야?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댓도 되고. 그럼 여기서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훔이 맞겠지? 그리고 뒤에 봐봐. 주어, 동사, 목적, 보어 다 있지. 완전한 문장이면 소유격이야.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목적어가 없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완전한 문장이야. 주어, 동사, 보어 다 있어. 완전한 문장이니까 후주야. 뒤에 봐봐. don't로 시작됐지. 그럼 주어가 없지. 주격 관계대명사지? 선행사 사람이지? 그러니까 후나 that 중에서 후 정답. 자, 여기 또 나왔지. 뒤에 봐봐. 주어 있지. 동사 있지. 목적어 없지.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동물이야. 동물, 동물. 목적격 관계, 위치도 되고, 댓도 되고. 정답은? 그러면은? 이게 어느 문장이었어? 지금 어느 문장이었지? 요거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that이 맞고. 그 다음에 6번. 이거 뒤에 봐봐. 주어가 없지. 동사잖아.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여기 선행사가 사물이야. 사물일 때, 사물일 때, 주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 그래서 위치가 정답. 그리고 잘못 체크했어. 대 아니야. 뒤에 봐봐. 주어. can't take care of가 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이야. 완전한 문장이면 소유격, 후주지. 그리고 계속 똑같아. 봐봐. 빈칸 뒤에 봐봐. don't잖아. doesn't잖아. 동사 있잖아. 그럼 주어가 없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살아. 사람이니까 후. 맞지? 주어, 동사, 보어 다 있지. 완전한 문장이니까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주. 자, 동사 있지? 주어가 없잖아. 주격 관계대명사지? 사물이지? that 맞지? 표에서 확인해봐. 자, 빈칸 뒤에 동사야. 주어가 없지?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지? 동물이네?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자, 주어 있어? 동사 있어? hold 뒤에 목적 없어.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선행사 사물이지? 후도 되고 훔도 되고 that도 되고. 주어 있어, 동사 있어. 여기 목적어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선행사가 사물이지? 위치도 되고, 댓도 되고. 주어, 동사, 보어 다 있네. 완전한 문장이니까 후주고. 그 다음에 두 문장을 합치는 거는 일단은 두개 교집합의 밑줄을 그어야 돼. 나는 세 명의 아들이 있다. 그들은 선생님들이다. 대명사가 있으면 대명사. 얘, 첫 번째 문장에서 얘랑 똑같지. 선생님 얘도 똑같지 않아요? 대명사 밑줄 그으면 돼. 그러면은 이 대명사 쪽 밑줄을 이 반대편에서 밑줄 근데 바로 뒤에 여기다 넣으면 돼. 그래서 I have three sons까지 적었어. 관계대명사 써야 되잖아? 얘가 주어지.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쓰면 돼. 선행사가 사람이잖아? 후도 되고 댓도 되지? 그럼 뒤에 나머지 쓰면 되는 거야. 주격 관계대명사는 주어 없다 그랬잖아? 당연히 돼 있으면 안 돼. 자, 여기서 교집합 뭐야? 이거랑 요거. 대명사가 요거지? 그럼 대명사 있는 문장을 반대편 문장 밑줄 여기 뒤에다 넣으면 돼. 그럼 there is a huge club까지는 적고, 자, is이 대명사가 주어지.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쓰면 돼. 여기가 지금 사물이잖아. 그 위치도 되고 that도 되고 나머지 그대로 쓰고. 자, 교집합 밑줄 얘랑 얘네. 그럼 대명사 쪽 있는 문장을 반대편 문장 여기다 뒤에 넣으면 되네. 그럼 there is a boy 쓰고 나서 얘가 지금 주어가 아니라 얘는 목적어잖아. 그럼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는 거야. 근데 선행사가 얘야. 사람이네. 후도 되고 훔도 되고 댓도 되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서 댓은 쓰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후나 훔 적고 그 다음에 I met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어 없어야 돼. 그래서 힘 쓰면 안 된다. 그리고 yesterday 이렇게 천천히 영상 들으면서 멈추면서 이해하면서